사랑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배달 음식입니다. 목포 사람이라면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안다는 하당 먹거리에서 소고기 낙지 탕탕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한 거는요, 소고기 낙지 탕탕이 3인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소고기 낚시 탕탕이고요. 가격은 좀 셉니다. 69,000원이고 배달비 2,000원 포함해가지고 71,000원에 오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온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김 왔고요. 묵은지. 이거 어디 뭐 대륙으로 뭐 물 건너서 온 그 김치가 아니라 국산 배추로 만든. 그래도 최타이스님께서 낙지가 안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낙지는요, 이게 선도가 떨어지면요, 흐물흐물하게 밑으로 쫙 퍼져요. 근데 탱탱하게 이제 몽그러져 있죠. 요건 씹으면 이제 이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낙지 절대 선도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3인이니까 조기도 3마리. 예. 이게 또 대박입니다. 이게 뭐냐. 게장을 줍니다. 게장을 줘요. 그래도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상으로 좀 남길 건데 이쁘게 좀 접시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를 접시에 딱 올리고 이걸 이쁘게 접시에 싹 담아요. 흐트러지지 않게 딱 낙지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쁘게 이 접시에 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섞어요. 자, 이제 보신 분들이 의문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저럴 거면 그냥 접시에 막 놔서 섞으면 되지 않냐. 근데 뭐하러 힘들게 해가지고 접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담아놨냐. 그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한잔 하실까요? 사사사. 야, 이 생소고기 딱 거기다가 살짝 치아에 힘을 좀 더 들어가게 하는 이 낙지 탄성, 거기다가 양념 배합 딱 돼가지고 짭짜름하면서 고소하고 단맛이 아주 끝에 살짝 느껴지는데 단맛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꽤 뒤에 고소함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거 한 잔 더. 이거는 이렇게 먹어요. 아우, 전복도 들어있어갖고. 사장님, 사장님 되죠? 하나. 이렇게 안 떠지냐? 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째까지 먹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 보면은, 머리 쪽 보면은, 여기를 살짝 뜯어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돌같이 굉장히 단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알은, 이제 먹고,
이 위에 머리 부분이 돌인 부분 빼야 돼요. 예. 자, 한 잔 더 해봅시다. 이번에 맛깔스러운 김치에다가, 와. 와. 전복이랑 골고루 잘 올려서, 진짜, 정말 시원한 묵은지거든요, 이거. 야, 아, 묵은지 미쳤다. 야, 묵은지 미쳤어요, 진짜. 와. 자. 자. 아. 자, 이번엔 김에 한번. 요놈의 김은 참 과메기랑 먹어도 맛있고 낙지탕탕이랑도 낙지탕탕이랑 먹었는데 맛있으면 이것도 또 반칙인데. 야. 역시 김은요. 아, 과메기랑 드세요. 예. 탕탕이 보니까 김이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네요. 요번에는 게장에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 게장이 진짜 이게 돌게예요, 돌게. 요것도 소주 또 기가 막히게 안주됩니다. 네. 쏴쏴쏴. 이렇게 부러뜨려서 해가지고 빨리하면 잘 안 빨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돌게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삼키지 마세요. 자, 쏴쏴쏴. 아, 최종환님께서, 형님, 게장 등껍질 못 드시겠죠? 와, 아이, 게장 등껍질이요? 이거요? 이거 제가 못 먹겠냐고? 이거 아 씹어가지고? 이거, 아이, 못 먹어요. 예, 이걸 왜 먹어야 돼? 예. 아니, 이 집게발이 어차피 이 단단한 요 껍질 안에 살이 있으니까 이걸 씹는다 그러지. 이걸 굳이 왜 씹어요? 예. 전 미련하게 무슨 뭐, 이로 막 이렇게 힘주는 사람 아닙니다. 요 껍질은 그냥 이렇게 딱 살 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네. 예. 자. 쏴쏴쏴. 아유, 좋다. 와, 이 숙개. 이거 숙개 등인데. 요 하당 먹거리 사장님은 제가 봐서 굉장한 애주가인 것 같습니다. 안주 궁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알거든. 또 특히나 이 오이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채소를 좀 드시는 분들이 안에서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거나 고기 안주 이런 게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런 걸 찾게 돼요. 소주 한잔 하면서 넣고
쏴사사. 자, 물엔 여기에다가 김치 오이 하나 올려서 쏴사사. 와. 아, 진짜 너무 훌륭한 안주. 너무 맛있게 술이 또 잘 들어가네요. 아. 이, 술사마 타임. 쏘아서서. 아우.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안주를 남긴 게 아니라 영상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남은 이 안주는 라이브하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나 목포 오시게 됐다 해서 이 하당 먹거리에서 이 소고기 낙지 탕탕이 한번 시켜 드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